안녕하세요. 가드너 채널의 미스터 가드너입니다. 지난주에 옮겨심은 로즈마리입니다. 이 로즈마리는 제가 이렇게 화초로 키우려고 사다가 심은 게 아니라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할 때그 식자재로 쓰려고 재배를 한 아이입니다. 지난 봄에 화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의 로즈마리를 사다가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서 이제 화초로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아이를 잘라서 새순을 잘라서 식재료로 쓰다 보니까 그게 로즈마리의 성장에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오늘은 얘를 더 이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로즈마리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서 이제 분기된 것이 보이는데요. 분기된 부분이 보이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서 잘라서 요리에 사용을 한 거고 그 밑에서 이제 가지들이 분기된 것입니다. 거기서 더 성장을 했고 올해는 한뼘 정도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이 성장하는 마디의 길이를 좀 유사하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뼘 정도에서 가지치기를 해줬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길이에서 가지들을 잘라줘서 분기시키려고 합니다. 가지치기 하실 때는 전지 과일을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균성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가위를 전지 과일을 이나무 저나무 계속 쓰게 되면 이 병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갈 때는 이렇게 집에서 쓰는 알코올 솜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위를 좀 소독을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세균성 질환에 좀 취약한 뭐 장미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전지한 길이랑 비슷한 길이에서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전지를 해줄 겁니다. 우와, 진짜 잘 돼. 20cm 정도 되는 로즈마리가 1년 한 5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노지의 힘인 것 같고요. 뭐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품종은 커먼종인 것 같습니다. 커먼종 같은 경우는 월동에 강하긴 한데 중부지방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월동에 조치는 필요한 품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1월 말 정도에 월동하는 것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옮겨심은 로즈마리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로즈마리는 집에 정원 쪽에 나오는 입구 쪽에 데크 코너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조금 이제 아담하고 동그랗게 키우려는 목적으로 전지를 많이 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게 키우려고 합니다. 참고로 로즈마리는 2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덤불형식으로 상당히 크게 자라는 식물이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쪽 지방에서는 종종 그렇게 큰 로즈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부 지방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못 자라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는 이제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하고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키울 목적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가지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세력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끝부분을 살짝 전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좀 부실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바퀴 돌면서 다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곱게 못 자라는 아이들을 중간에서 잘라줍니다.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윗부분을 가지를 조금씩 잘라줍니다. 좀 크게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자르는 양은
그 앞서 한 아이보드의 절반 정도 수준만 잘라줄 예정입니다. 정리를 다한 모습입니다. 뭐 이제 더 크고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치기한 로즈마리 잎들입니다. 그냥 버리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좀 잘게 잘라서 한 반나절 정도 말린 다음에 그 이제 면포에 싸서 걸어놓으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라벤더 잎들을 잘라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잔디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실 잔디를 잘라주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 기온이 30도 이상 넘어가는 한 7월부터 한 9월 중순까지는 매주 잘라줍니다. 잘리는 양이 좀 적더라도. 그래야 이제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그, 한참 번식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증식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잔디의 밀도를 높여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조금 짧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딴데에 비해서. 헬레보어입니다. 헬레보어, 헬레브루스, 뭐 크리스마스 로즈, 사순절 장미 등으로 불리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꽃이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대표적으로 불립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뭐 기온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구정쯤에,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정도에 개화를 합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만큼 그 추위에 강하고요. 더위하고 습기에 약합니다. 재배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장마철에 이렇게 묵은 잎들을 다 죽이고 새순을 올려서 겨울에 꽃이 핍니다.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그 죽은 잎들을 다 잘라주려고 합니다. 여기 끝에, 가위 끝에 보이는 부분이 새순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순을 올리게 되고 지금 이파리들이, 묵은 잎들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들을 다 잘라 주려고 합니다. 성장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꽃봉우리가 한 11월쯤에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두달 있다 개화를 하기 때문에요. 한 꽃봉우리가 올라올 때쯤 해가지고선, 아니면 개화할 때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보이는 정면에 있는 정원입니다. 장마 기간에 잡초들이 너무 잘 자라줘가지고요. 완전 정글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집에서 지대가 제일 낮고 해가 잘안 드는 지역이라서 항상 과습하고, 그래서 이제 삽목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번에 했던 수국 삽목도 보이고요. 한 수국 5그루 정도 하고 셀렉스 몇 그루가 이제 삽목을 해서 잘 크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미도 있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서 보이는 위치다 보니까 이제 보기 좋은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 심어놨는데, 환경이 장미를 키우기에는 최악입니다. 해가 많이 잘 들지 않고 그 과습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세균성 질환, 그 장미에서 흔히 생기는 그 흰가루병이나 아니면은 그 검은 무늬, 잎에 검은 무늬가 생기는 그 병들이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어떻게 예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가지를 계속 잘라내고 잎을 띄어내고 약을 주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이 장미들을 조금 이제 나은 장소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이 환경에 딱 맞는 그 식물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수국을 다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라인 옆으로는 이제 라벤더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라벤더들도 해를 못 보니까 이번 장마에 많이 손상이 됐고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죽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 수국으로 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수국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장미를 옮겨 심고 주변 잡초들을 좀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 삽목한 아이들이 좀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삽목한 수국이고요.
잎은 좀 손상됐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잎이 팔팔하고요. 얘네들을 재배치해가지고 이제 수국을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수국을 이식한 모습입니다. 수국은 9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수국이 성장했을 때좀 동그랗게 방사형으로 키울 수 있게 좀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줬고요.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그 나중에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다시 제자리를 잡고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죽은 라벤더를 뽑아내고 그 삽목한 셀렉스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그 셀렉스를 키우려고 한건 아닌데 이웃에서 이제 전지한 가지를 나눠줘서 그냥 재미삼아로 해봤는데 잘 자랐고요. 매목대로 한번 이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난 후라는 에피소드로 이제 상하 2편을 계획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한편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촬영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미스터 가드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